할렐루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루의 시작 앞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을 통해 함께 고백하고 싶은 곡은 나를 통하여라는 곡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하길 원하는데요. 만물의 통치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높여드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어제 주일의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홀로 주관하시어 만물을 움직이시는 주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만이 홀로 이 땅의 통치자이심을 만방에 드러내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함께 듣고 난 후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뜻으로라는 제목으로 성중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 말씀.
마따냐의 아들 스바댜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후리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가하시고 정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눈치를 잘 보시는 편이십니까? 이 눈치를 잘 본다는 게 좋은 뜻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뭐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눈치 빠르다 이런 얘기는 때론 좋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람의 눈치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눈치라는 단어가 썩 이렇게 좋은 표현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제목을 시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 제목을 보자면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이게 사실은 말씀의 오늘 제목인 것입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레미야 38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좀 나와 있었는데요. 지금 시위대 뜰에 구금돼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위대 뜰에 이렇게 드나드는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유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절 말씀해 보면 네 명의 방백들을 소개합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 이름이 누군가, 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까지 살펴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네 명의 방백들을 소개하는데 이 네 명의 방백들이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작정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순종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이 메시지가 고위 방백들에게는 썩 편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아니 버텨보고 그래도 한번 싸워보고 그때서야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싸워보기도 전에 포기하라고 하니까 방백들의 마음이 썩 편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방백들이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요. 4절 말씀을 통하여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방백들은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죽이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런 반역자이기 때문에 그는 죽이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건의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왕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냐면요, 바로 그 다음 절에 있는 5절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가 너희 손 안에 있으니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왕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왕의 권위와 그 능력이 지금 없는 것입니다. 방백들의 눈치를 보고 때로는 큰 대국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었던 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의 표현 가운데 왕의 소심함과 왕의 무능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잘못하며 방백들의 그 건의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본인 또한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내놓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레미야는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끌어다가 이제 구덩이에 던져 넣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덩이가 얼마나 깊으냐면 밧줄로,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굉장히 깊은 곳에 이제 구덩이에 예레미야를 가다두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죽이자고 권했지 않습니까? 그럼 죽여야 되는데 죽일 용기는 없는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일까?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에 자기들이 직접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깊은 구덩이에 가다 놔서 자연스럽게 굶어서 죽게 내버려두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런 죽음 앞에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날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말했던 모든 메시지는 다 취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참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죽음 앞에도 자기의 소신과 자기의 메시지를 굽히지 않고 순순히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를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다른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 예레미야를 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다음 절 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정말 특이한 것은요, 같은 동족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여기 구수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또 다른 신하가 왕에게 건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의의 내용이 이거예요.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네조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른 그 번역본에 의하면요, 왕의 행동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지적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왕이시여, 이 모든 행동들, 특별히 왕에게 건의해서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다시 구원해야 됩니다. 구출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건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하기 위해서 탄원을 했지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왕에게는 큰 힘이 없습니다. 지금 이 주변에 있던 방백들이 더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왕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물론 왕의 내시였겠지만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건의했을 때는요, 그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위협을 무릅쓰고 예레미야를 도와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요, 사람의 눈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눈치를 잘 보느냐. 사실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대세가 지금 어디가, 어느 쪽이 대세인지를 이미 파악했을 것입니다. 아, 왕에게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건의했던 저 방백들이 굉장한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방백들에게 붙어서 저 방백들의 마음을 거슬리지 아니한 게 대세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미 분위기는 방백들의 편이었거든요. 심지어 왕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용기를 가지고 예레미야를 구원해야 됩니다. 저들의 행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라고 과감하게 이렇게 건의하고 있는 에벤멜렉의 이 용기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그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30명을 데리고 가라. 너가 군사 30명을 데리고 가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라고 또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낼 때 또 어떠한 위기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30명의 군대를 함께 보내서 예레미야를 구출하게 되는 그런 작전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11절, 12절, 13절은 구덩이에서 구출하는 광경을 이제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지으면서 생각나는 말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10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의 눈치, 사람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필요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지 아니한다면 눈치 잘 봐야죠. 그리고 사람들의 기쁨 함께 돌릴 수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치,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좋게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의 종 아니겠습니까? 종된 자답게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 내가 사람의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도 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결정과 나의 모든 판단이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혀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던 한 이방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치 또 사람들에게만 기쁨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도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거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어떠한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지를 가르쳐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람 눈치 보며 세상 눈치 보며 또 직장 눈치 보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눈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 앞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오니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그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우리 주님께만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